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아홉 번째 인물인 야고보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아홉 번째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고 또 그 인물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 은혜와 또 다른 차원의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혹은 저는 이제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 때에 혹은 이력서를 작성할 때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쓴다 할 때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거기에 함축적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참 의미 있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견딜 수 없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데 아나니아가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안수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눈을 뜨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 있는 몇 가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사용하던 가치관,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던 이 눈이 닫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눈이 닫혀져서 성령께서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심으로 새로운 눈이 떠여지고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새로운 눈이 떠지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배설물로,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그냥 한마디로 똥이에요, 똥. 너무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진 상태로 보니까 그게 똥처럼 가치 없는 것이더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는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그를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세상 가치관이 뭡니까? 뭐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꽁 잡는 게 매다. 이게 세상 가치관을 딱 표현하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꽁 잡는 게 매예요. 큰 것이 좋은 것이에요. 개같이 벌어도 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성공한 거고 알려지고 유명해지는 게 그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PD수첩과 황우석 교수님 그 공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갖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만 황우석 교수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이 PD수첩에서 그런 거론을 했을 때 이런 열광적인 반응을 받는 PD수첩이 폐지가 됐습니다. 역시 꽁 잡는 게 매더라고요. 역시 뭐 하나 이루고 이름 좀 날리고 세상에서 뭐 업적이 좀 나와야 이게 사람 구실을 하겠더라고요. 모든 매스컴들이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그 수염이 막 자른 특수한 모습을 가지고 띄우고 팬클럽이 생기고 걸음걸음마다 지금 무슨 그 가시는 걸음마다 밟고 가라고 진달래꽃으로 복도를 탁 연결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꽁 잡아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해져야지 내가 방패를 막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왜 열심히 수능시험 보도록 모든 가정이 그렇게 애를 씁니까? 꽁 잡게 하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무슨 놈의 학교 시험에 핸드폰 가져갔다고 2년 동안 시험 자격을 박탈시키고 그럽니까?
꽁잡기 위해서는 뭐 핸드폰도 동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옆에 놈 협박을 해서라도 점수만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오늘 우리는 전쟁 중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이 꽁 잡는 게 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세상 가치관이 대변되는 이런 상황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제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에, 공생애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게 경배하면은 이 화려한 영광스러운 것 다 당신에게 주겠노라고 유혹했던 그 유혹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너를 종교적인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눈 한 번만 질끈 까보면, 나랑 한 번만 타협하면 네가 굉장히 성공한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면은 이 아홉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야고보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게 우리의 영적 실력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아홉 번째 인물은 실패자입니다. 이 야고보를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덟 번까지 살펴볼 동안에 뭐 유난히 많이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한 서너 번밖에 기록이 안 나는 사람이 있기로 했지만 이 야고보는 아예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 명단 나올 때만 야고보가 나오지 그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뽑혀놓고는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낙오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 야고보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명한 야고보가 많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할 때 세 번째로 등장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오른팔, 왼팔 역할을 맡겨달라고 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이름이 야고보예요. 그 사람 역시 주옥 같은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아홉 번째 인물인 야고보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둘째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주인공으로 드러내게 하셨나? 여기에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이 무명의 인물 아홉 번째로 등장하는 이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이 야고보를 살펴보다가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크고 작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본문의 주인공이 야고보를 이렇게 지칭합니다. 작은 야고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성경이 왜 그를 작은 야고보로 표현했을까? 이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뭐 키가 작아서 그랬을 것이다, 또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분석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대세를 이루는 분석이 뭐냐 하니까 세 번째로 등장하는 야고보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세 번째로 등장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중요한 야고보, 메이저 야고보라고 표현이 된다면 오늘 아홉 번째는 거기에 반해서 마이너 야고보로 표현되기 위하여 작은 야고보로 썼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석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그 분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옳은 분석이 아닙니다. 하나님마저도 이런 세상적인 관점은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너는 큰일 많이 했으니까 메이저 야고보고, 너는 뽑혀놓고 아무 일도 못했으니까 너는 마이너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고,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신 분을 저는, 아니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설교 중에 이덕일 씨라는 분이 쓴 그 책을 인용하면서 뼈있는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두 형제가 다 캐톨릭 신자였다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이야 뭐 목민심서로 우리 후대에
이름 다 알려진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한때 캐톨릭 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 동부 승지를 사양하는 상소문이라는 그 글 안에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카톨릭 신자가 아니다는 것을 그 글에다가 밝힌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자기 형인 정약종이라고 셋째 형인데 정약종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답니다. 자기 동생은 중간에 배교해서 카톨릭을 떠났지만 이 정약종은 목숨을 가지고 그 카톨릭을 지킨답니다. 나중에는요, 목이 베여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 정약종이 나아간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보기에 이 순교자예요. 그런데 그 책이 뭘 비판하는가 하면은 한국 카톨릭교회는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정약종보다 중간에 카톨릭을 배격했던 정약용을 더 위대한 카톨릭 신자로 치부하고 떠받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대답 간단 안 합니까? 정약종보다 정약용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꽁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한 무명의 신앙인보다는 세속적으로 유명한 정약용이 그 사람이 카톨릭 신자였다, 이게 훨씬 빛깔 나는 일이니까 정약용을 더 띄운다는 겁니다. 그 책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카톨릭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볼 때 우리는 깨끗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명의 한 분이 등록할 때도 반갑습니다만 세상에 신문에 이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 등록할 때 더 눈이 떠이는 게 사실이에요. 아무리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눈이 커지는데 어떡합니까? 왜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이게 우리의 정직한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꾸 이런 맥락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시민을 향해서 너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 뭐 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 입을 통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던져집니다. 당신 한 해 동안 우리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자식들을 통해서 이런 비아냥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옆집 아버지 보세요. 누구 아버지 보세요. 자꾸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충동질하고 거기에 많이 놀아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12월 중반을 치닫을 때 마음에 패배의식이 생겨요. 맞아, 나는 한 게 없어. 난 자식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분별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남편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사사기 4장에 야엘이라고 하는 무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야엘은 당대의 역을 드보라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무명의 인물로 치부됩니다. 여러분 혹시 야엘이라는 인물을 원래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어우, 그 여자 나 존경하는 사람이지 이러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드보라라고 하는 워낙 큰 그 거목에 가려가지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드보라도 모르고 야엘도 몰라요. 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지간한 크리스찬이면 드보라 다 알잖아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야엘이 그런 무명의 여자입니다만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은 것이니 장막에 그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무명의 여인 야엘을 가지고 제가 뭐 이렇군 저렇군 분석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이 구절 속에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 관점과 하나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드보라가 위대했고 세상 사람들은 드보라가 복받은 여인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야엘이 그에 못지않은 복받은 여인이라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상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크다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없이 오그라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관점으로 이 야엘처럼
무명의 여자로 남아있지만 하나님 관점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들보다 복되도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크고 작음의 문제,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하나님 관점으로 가늠할 수 있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작은 야고보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성경에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건 실패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서 제가 발견되는 한 가지 성품, 그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끝까지 성실한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배경이 그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뭘 바라보는입니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주님이 고통하고 있는 현장에 지금 무명의 여자들하고 이 작은 작은 야고보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야고보의 성품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멀지 않은 날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그랬는데, 이 무명의 인물 작은 야고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동료들과 함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명단에 이름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명의 사람 야고보는 묵묵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쓰러지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원수들이 톱으로 이 야고보의 목을 켜서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은 야고보는 비록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는 한결같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 소임을 다하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그는 작은 자입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는 어떤 위대한 사도에게 못지않은 큰 인물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 유자차를 그렇게 많이 구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00 몇십 개를 뭐 삽시간에 다 구입을 해 주셨는데 그 유자차를 의뢰하신 목사님은 저기 있는 그 무슨 섬입니까? 거금도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신학교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입니다. 저는 졸업하면서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삐까뻔쩍한 교회로 부임했고 그분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낙도 선교를 통해서 방학 때마다 낙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낙도로 들어가셨어요. 유자차를 가지러 오셨기에 이제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이제 제 방에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졸업하고 10한 3, 4년 됐는데 지금 전 교인이 연세 드신 어른들만 15명이랍니다. 1년에 1명 늘어난 꼴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요 등록한 사람만 1,500명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찬순 목사가 엄청난 화려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목사님은 15명을 데리고 14, 5년을 거기다 인생을 바쳤어요. 하나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큰 종일 것 같습니까? 민망해서 말씀을 잘 못하시겠죠? 정답이 뭔지 아세요? 그 두 사람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누가 더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로 판가름 나요. 작은 교회에 있었다고 자동적으로 큰 종 아니에요. 큰 교회에 있었다고 자동적으로 큰 종 아니에요. 보직은 주인이 맡기는 거예요. 주인이 판단해서 분당 우리 교회로 가라, 너는 거금도로 가라, 너는 개척교회로 가라, 그건 주인의 소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면 그게 큰 종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큰 것이 아름답다 이런 논쟁이 무의미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게 큰 하나님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시든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이든지 여러분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다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통장에 돈이 얼마나 늘었나, 뭐 얼마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랐나 이런 걸로 한 해를 결산하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창조의 아버지로 예배가 시작될 때 그 찬양을 부르는데 동참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실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성실한 게 몸에 배였는지 5분 10분 지각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불성실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익숙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창조의 아버지로 시작되는 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내가 애를 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 큰 종들이 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아닙니다. 그러나 제게 거룩한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분당에서 제일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일 정성을 깃들인 한 주간의 묵상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나가면서 막 울면서 성도들이 손을 잡지만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번 주 설교가 조금 냉랭하고 반응이 없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흔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사 기준이 여러분이 얼마나 울었나 안 울었냐가 아니거든요. 심사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준비했냐거든요. 저는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테니까 지각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분당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지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좀 자기보다 윗사람이 불러도 약속 안 약속 어기지 않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치며 땀을 뭐 이런 건 또 그렇다 치고 무슨 예술의 전당에서 5만 원짜리 티켓을 누가 줘가지고 그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늦어지면 막 발을 동동거리고 이거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 지배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사람 데리고 애쓰는 몸부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 성실하게 임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는 작은 자들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영웅 모세의 일대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 모세가 어떤 활약을 했는가가 담겨져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건 그 모세의 일대기가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의 문을 누가 여는지 아십니까? 이름 없는 무명의 두 산파 십보라와 부아라는 여자가 출애굽기의 문을 엽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 어두운 분위기 속에 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영웅 모세가 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이름 없는 무명의 산파에 의해서 위대한 인물 모세가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이런 이름 없는 작은 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6장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요 이름 없고 빚 없는 무명의 인물 28명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 이름 없는 초라한 사람들의 이름을 명명하는 사이사이에 성경은 이렇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우리의 동역자 누구누구,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 누구누구,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무명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은 그들을 결코 작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작년 여름 수련회 강사로도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라는 책을 쓰셔서 그 책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제목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그걸로 지어버렸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책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 인물 가운데 벗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조명합니다. 16장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앞사람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그냥 수고한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무명의 여자 벗이에 대해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원어적으로 보면 사랑을 받는 벗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비록 위대한 영웅들처럼 몇 장을 장식하는 일을 그 벗이는 할 수 없었지만 함축적으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었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벗이는 예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요. 주 안에서 수고했기 때문에요. 왜 지칩니까? 여러분 왜 일하다가 피곤이 몰려옵니까? 뭐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주 안에서의 봉사가 느슨해질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곤이 찾아와요. 제가 목회해봐서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이놈의 교회는 왜 내 열심을 몰라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애를 쓰는데 뭐 갑자기 사람이 몰려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초창기부터 봉사했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개입하면서부터 피곤이 몰려와요. 저는 오늘 여러분 버시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여러분의 피곤이 다 풀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내가 찬양대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 오늘 성령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분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피곤이 싹 풀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 아닌데서 아멘 소리가 더 큰 이유를 아시겠죠? 찬양팀, 우리 교역자, 주차봉사, 주일학교 교사,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으면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벗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벗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건강한 교회가 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새벽에 4시에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바깥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배 이거 큰일 났다. 길 미끄럽지 않아도 지각생이 이렇게 많은데 내일 예배는 이거 완전히, 아 오늘 예배는 이거 큰일 났다. 주차 대란이 일어나겠다.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 6시 좀 넘어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더니 목이 메이는 장면이, 목이 메이는 장면이. 주차 부원들이 이 공간이 여러분 만 평이 넘습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 눈을 펴고 앉아 있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저 이름 없이 빚 없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종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게 상징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탁 맺혀지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난 위임식 때 인간적으로 제가 과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뭐 저 혼자 교회를 다 일으킨 것처럼 위임 목사랍시고 이런저런 축복을 하는데 제가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답사하는 그 시간에 우리 부교역자들 지금까지 모든 공은 담임 목사에게 다 돌려주고 자기들은 이름 없는 곳, 빚 없는 곳 신방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담내다가 이 모든 그 수건 우리 부교역자 했다고 이제 메모를 다 해갖고 올라갔는데 앞에 나오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리에 딱 들어가 앉으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의장 추가 발언이요 그럴 수도 없고 오늘 이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건 이름 없이 빚 없이 누가 거인입니까? 남보다 키가 큰 사람이 거인이 아니잖아요. 기꺼이 자기를 위하여 어깨를 빌려주는 복된 만남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거인이 되는 것이라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거인 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깨를 빌려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교역자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교역자들 얼마나 귀하고 성실하고 신실합니까? 또 교역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받는 대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직원들 보면은요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솔직히 월급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교회는 교역자들 대접 잘해주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묵묵히 뒷바라지 다 하고 여러분 거기에 예배에 그 찬양지 꽂는 거, 쓰레기 줍는 거, 뒷 정리하는 거, 눈 치우는 거 우리 직원들이 다 하잖아요. 우리 교역자들은 봉투 안 받는 교회니까요. 교역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줘도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 내년에 사례비를 여러 가지로 우리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 직원들에게는 여러분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사과 하나라도, 감 하나라도, 손수건 한 장이라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 4주 전일까요?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지금 매우 가난한 형편이에요. 빚이 좀 있어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이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디서 공돈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빚 갚을 때 쓰면 되는데 차마 양심상 그렇게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어려워 보니까요 한 교회 안에서 까마귀처럼 이름 알리지 않고 참 격려해주는 작은 그 헌금이 얼마나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이걸 그런 걸로 쓰여지는 밑거름으로 이 헌금을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놓고 가셨어요. 가신 뒤에 제가 봉투를 보니까요 5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500만 원이 그걸 제가 지금도 못 쓰고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몇 주 뒤에 그 봉투만 바꿔가지고 어떤 까마귀가 이거 집사님 갖다 드리라고 하던데 그리고 지금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무명의 한 성도가 성도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겨운 헌금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특세가 끝나고요. 팔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 보시기에 젊은 목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 게 안쓰러웠나 봐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분이 평생 직장을 은퇴하시면서 금으로 된 무슨 기념물을 받으셨더라고요. 내 평생에 그렇게 큰 금은 처음 봤어요. 금덩어리예요. 이걸 목사님에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한참을 옥신각신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너무 완강하게 주시니까 그걸 받아놨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제가 옷을 해 입겠습니까? 떡을 사 먹겠습니까? 목이 메이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변질되면 교회가 어려운 걸 아시고 격려가 필요하다니까 금덩어리를 갖고 왔어요. 제가 그걸 한 번씩 꺼내볼 때마다 어디 있는지는 안 밝힙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큰 거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볼 때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정말 사랑으로 뭉쳐진 성도. 제가 생각하다가 아 복지 기금으로 시드머니로 이 금을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이제 헌금을 할 생각이에요. 이런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작은 야고보와 같은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작년 8월, 9월, 10월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목사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던 어느 어느 할아버지의 아내 되는 어느 어느 권사입니다. 목사님 기억하시지요?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 내용이 목이 메어요. 40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완강한 할아버지의 육신을 치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다치셨어요. 여기 보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말이 잘 안 나오고 하루 20시간은 수면 상태로 있으면서 극동방송만 듣기를 원해서 24시간 켜놓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남편이 드디어 병상 세례를 받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는 예배 때마다 우시는 거예요. 제가 오부 예배하기 전에는 문 앞에서 성도님들 환송했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 할아버지가 제 손만 잡으면 펑펑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나는 회한도 담겨져 있고 예배 때마다 육신이 약한 그 할아버지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한 눈물이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이 지금도 그 권사님이 24시간 병수발을 하는데 편지 구구절절이 원망스럽고 왜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다루시고 이런 내용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요. 이 편지의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병상의 남편 옆에서 깊이 잠자는 저를 새벽 3시에 흔들어 깨우셔서 이 벅찬 감사의 감격을 두서없이 목사님께 올립니다. 최선의 것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권사님을 작은 야고보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초라한 할머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는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로서 예수님의 동생의 별명이 낙타무릎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작은 야고보가 바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헤집고 다닐 때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이름 날리고 돌아다닐 때 이 작은 야고보는 작은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해져가지고 별명이 낙타 무릎이 특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범죄는 아간이 저질렀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루 종일 눈물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이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뺨칠 정도로 타락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도 더러운 곳에서 죄는 엉뚱한 사람이 짓는데 이름 없는 권사님들, 이름 없는 우리 장로님 교회에 새벽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타 무릎과 같은 기도하는 어른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명의 권사님이 작은 자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가 됐습니까? 120년 전? 그 당시 의과 대학생이었던 J.W. 헤론이라는 젊은 의학도가 어느 집회에 갔다가 조선이라는 미개한 나라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미개한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 의학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사람은요 얼마나 유능했는지 의과대학을 졸업할 당시 그 학교 역사상 최고 점수를 받았대요. 졸업하자마자 교수요원으로 발탁이 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조선이라는 터치도 보지도 못한 나라 때문에 그 모든 장래의 장미꽃을 다 꺾어버리고 미개한 나라 조선으로 옵니다. 의사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885년 6월에 의료선교사로 와가지고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다가 그 미개한 전염병이 만연하는 이 조선 땅에서 전년섬 이질로 5년 만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가 30대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런 젊은이가 있는데 묻을 땅 좀 달라고 그래서 고종 황제가 하사품을 주신 게 마포대교 근처에 있는 양화진입니다. 그 땅에 이후로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면 그 자리에 묻었던 땅이 양화진입니다. 여러분 날씨 풀리면 자녀들 데리고 양화진 꼭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묘비 하나하나에 눈물 없이 들을 사연이 없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남의 나라를 위하여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풍토병으로 보내고 언더우드나 알렌같이 좀 알려진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묘비도 세워주고 이런저런 걸 다 해주는데 그 젊은 의학도 이 헤론이라는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미개한 나라에서 30대의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무명의 작은 야고보 같은 한 젊은 의학도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심는 일을 행하셨고 그 혜택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이름 없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두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인 엘리야는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만 에녹은 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5장 21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로 향수하였더라. 그가 행한 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애 낳고 잘 키웠고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큐티 많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장들 작은 소시민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은 못했지만 오늘도 힘든 내 아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 수고하셨다면 여러분은 에녹과 같이 큰 인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아내 입을 통하여, 아이들 입을 통하여, 주변 사람을 통하여 위축하게 만들고 나를 오그라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셔. 비록 한 일 없고 비록 넉넉하게 키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려고 애써왔던 그 중심만 갖고 계시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주 뒤면 성탄절입니다.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 위대한 역사학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양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밤을 새워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남들이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묵묵히 행하는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나심을 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를 결코 초라한 자리로 몰고 가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123번이요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작은 야고보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들밖에